주제는 인종입니다. 지난번에 태종을 예고를 했고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윤은표 교수님께서 조선 정치의 속살도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두 편이 함께 태종 주변에서 그냥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식상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후배가 뒤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뒤로 건너서 인종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마치고 다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은 재위가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중요한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떤 변환기라든가 어떤 시대의 아픔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종은 후자의 경우예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을 반영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이 시대를 반영하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불행이 시대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종은 또 이게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종의 삶입니다. 그러면 인종이 왜 중요하냐? 조선시대 15세기에서 16세기 정치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15세기의 문제, 16세기 정치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15세기 정치의 어떤 문제점과 특징이 압축적으로 반영된 것이 인종의 삶입니다. 조선 정치사의 어떤 중요한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중요한 요소가 외척입니다. 외척에 대해서 제일 살벌한 정책을 시행한 사람은 태종이죠. 자기 처가였던 민씨가를 잔혹하게 숙청했고, 자기 아들 세종의 또 외척집안 심씨가를 더 잔인하게 숙청합니다. 덕분에 세종 때까지도 외척은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도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게, 조선의 근본이 유학이잖아요.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이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걸렸으면 바꿀 건 바꿔야지. 그런데 법은 바꿔도 더 못 받는 게 뭐냐면, 이 심씨 집안을 복권을 시키면 아버지가 살인마가 돼요. 억울하게 죽였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입국 따고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도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하니까 자기 외할아버지를 복권을 시킵니다. 문종은 여기까지 했는데 세조는 화끈하잖아요. 싹 바꿔버려요. 지금까지 외척은 제거 대상, 심적 말하면 누르는 대상이었는데, 아니 국정의 동반자, 국왕의 파트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역사에서는 보통 공신세력이 특권 집단화하면서 훈구파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훈구파를 이해할 때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외척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사에서 소수의 특권 집단을 만들면 왕이 그들과 결탁해서 권력을 휘두르기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요. 뭔가 소수의 특권 집단을 만들면 왕이 그들한테 이렇게 거꾸로 눌리고 두드려 맞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권력과 특권을 집중시켜 놓고 그 정점에 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보물을 창고 하나에 다 모으면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이겠죠. 그 위에 왕이 앉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공평하게 분배했어요. 왕도 개인용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건 좀 내 창고야. 그럼 뭐해? 100분의 1이죠. 어느 쪽 창고에 보물이 훨씬 많겠냐고요. 권력구도에도 이런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권력집단은 인간입니다. 보물은 무생물입니다. 보물창고에 보물은 그냥 잠자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감정과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특권층을 모아놓으면 특권층이 왕을 몰아내기도 쉬워집니다.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권층하고 왕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대립관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세상의 진리인데, 장대를 높이 세우면 높을수록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태양을 따려면 높이 세워야 돼요. 그게 넘어질까 두려워서 못 올라가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있는 거죠. 왕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입장에서도 내가 높은 권력을 추구하면 그만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돼요.
권력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 좀 패고 싶고 좀 이렇게 쉽게 하고 싶어. 그러면 더더욱이 특권층을 키워야죠. 대신에 그 특권층이 자기를 잡아먹을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을 쫓아내거나 뭐 왕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든 사람이 대개 이 외갑적 사람들이잖아요. 한나라 때 왕망처럼 외척이 득세해서 황제를 갈아버리고 이런 경우 많죠. 어쨌든 외척은 정말 양날의 검인데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고요. 권력을 잡으려면 양날의 검을 줘야지. 그럼 왕은 왜 위험하게 외척을 등용하느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특권 세력을 키우면 말 그대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 세력 내부에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동맹자를 갖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특권 세력을 컨트롤해야죠. 나와 가장 강력한 동맹자란 누굴까? 누구겠어? 나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은 누굴까? 외척이죠. 왜? 후광이 세습된다고 했을 때 왕의 아들은 어머니의 아들이고 할아버지의 손자는 외할아버지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국왕의 계보를 놓고 보면은 외척이 왕과 가장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인 겁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권력이라는 게 정점에 가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는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척들이 뭐 거꾸로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부모도 못 믿고 형제도 못 믿는데 남은 어떻게 믿어? 내 경호는 믿을까요? 저기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키워서 정성을 만들어주면 걔는 내 평생에 충성할까요? 결국 권력이란 누구나 다 노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나마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잠깐 공유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을만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가끔 반란을 일으켜서 바꿔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대의 다른 사람들을 고용했다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다면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래서 외척이 훈구파의 성장과 함께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외척은 조선의 국왕의 영원의 동반자. 너무 심한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영원한 권력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그 뒤에 사림정권으로 가든 세도정치로 가든 이 외척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조선의 정치구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론으로 돌아오면 세조 때부터 외척은 국왕의 동반자이고 부러움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척 체제도 문제가 있어요. 명이 짧은 시대라 왕이 일찍 죽거나 왕비가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재혼을 하거나 가면 뭐 왕 대비 뭐 대비 할머니 이렇게 자꾸 쌓이면 외척이 여러 집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 정리를 해야 돼요. 외척이라는 가지가 구조가 있는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외척의 또 하나 약점이 교통 정리. 요 두 가지가 인종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종의 아버지는 중종입니다. 중종은 세 번 결혼했는데요. 반정을 한 후에 이전 부인을 버려서 정식 왕비는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왕비가 장경왕으로 파평윤씨입니다. 여기서 파평윤씨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왕이나 세자의 결혼에는 대비가에게 결정권을 가졌어요. 어떤 경우는 국왕이 거의 간섭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종의 경우가 특히 그랬는데 중종 때 결혼을 주도한 사람은 성종의 부인으로서 당시에도 생존해 있던 정현왕후였습니다. 물론 중종의 친어머니도 했고 그런데 이 정현왕후가 파평윤씨였어요.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은 파평윤씨가 아니었죠. 근데 왕이 되니까 정현왕후는 당연히 같은 집안의 딸을 왕비로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세 며느리가 장경왕후입니다. 이 장경왕후는 결혼하고 떡하니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까진 참 좋았는데 그만 출산 후유증으로 일주일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 아이가 인종입니다. 그런데 중종은 2년 후에 새 왕비를 얻습니다. 당연히 얻겠지 뭐 그러고 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새 장가라고 외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정현왕후는 이때도 멀쩡히 살아 있었으니까 뭐 기껏 한번 이랬는데 또 딴 집안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파평윤씨 집안의 딸을 왕비로 얻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문정왕후입니다. 정리하면 중종은 결혼을 세 번 했지만 왕비는 두 명이다. 외척을 관리하기 쉽게 왕비는 둘 다 파평윤씨가로 얻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두 왕비가 모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왕이 아들이 여럿이라도
형과 동생 관계거나 아니면 뭐 형제가 다른 후궁의 아들이라거나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정식 왕비 아들이 두 명이에요. 그나마 한쪽은 명문가고 한쪽은 좀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 또 되는데 이게 또둘다 같은 집안이야. 그러다 보니까 박형윤 씨가가 분열을 하죠. 그래서 인종편이 인종의 외삼촌 윤임이 주도했던 대윤이라고 그러고 문정왕후 쪽, 윤원형 쪽을 소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파평준 집안에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붙었는지는 기록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죽은, 어렵긴 하네. 죽은 왕비인데 세자가 있다. 살아있는 왕비인데 세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애매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 살아있는 왕비분이 야심이 보통이 아니다. 이 살아있는 세자분이 좀 몸이 약하신 것 같다. 애매하죠. 이 애매함을 가장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드라마틱한, 아직은 안 드라마틱한데, 드라마틱하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종 자신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종의 갓난아이 시절부터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죽어가던 장경왕후는 죽기 전에 중종한테 편지를 씁니다. 임신 중에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이 이름을 억명이라고 지으라고 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얘기를 장경왕후가 생전에 안 했다는 거예요, 중종한테. 그래서 또 편지에다 써요. 내가 이거 암한지도 말안 하고 몰래 적어놨다.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름이 억명으로 지으라고 했다. 근데 억명이란 뭐냐면 억년의 수명을 가진 사람. 이게 뭐겠어요? 이 아이가 장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잘갈수 있도록 당신이 해결해 달라는 소리죠. 장경왕후 입장에서는 아이의 운명이 걱정스러웠겠죠. 자기 주변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중종은 재혼할 거고 아이는 또 태어날 거고. 그러면 자기가 정말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간이 어린 핏덩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에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당신이 지켜달라. 따지고 보면 자기 아들이잖아. 하긴 건 소용없구나. 어차피. 정말 권력은 정글이라. 내 사자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 아들이지만 그중한 명이 왕이 되고 나머진 다 물어 죽여도 나는 모르는 거죠. 그게 국왕의 운명, 그걸 운명이라고 해야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중종은 왕비의 유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이름은 외자로 짓는 관행이 있어서 억명으로 짓지는 못하고 그냥 억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죽은 장경왕후만 불안했겠어요. 신하들도 불안해집니다. 여기에는 또 사연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료가 열심히 사는데 어떤 놈이 부정부패를 한다. 뭐 누가 무능해서 뭐 사고를 쳤다. 그래서 숙청된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또는 양심적인 관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국왕한테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중종이 세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잠재적 왕위 계승자가 두 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 혹시라도 세자가 바뀌거나 왕 계승이 바뀌어 버리면 멀쩡하게 충성을 바치며 열심히 일했던 사람, 사실 이 사람이 더 문제지.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제거 1순위가 됩니다. 이게 신하들 입장한테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죽을, 아니 열심히 살고 충성했기 때문에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느 줄에 서야 되냐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공정해서 100% 능력으로 승진하는 사회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인 건 맞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은 절대 아니죠. 이게 지금 세상이 아니라 지금 조선시대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도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 조선시대를 놓고 하니까 또 약간 오해는 마시기 바래요. 관원이 100명인데 승진할 대상 관직이 10개다. 그러면 승진 대상자는 10명이죠. 나머지 90명은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10명을 제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이게 막상 세상 살아보면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건 자기들이 다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 아, 우리들 중에 공 세우고 승진할 사람 쟤다 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쟤를 제 능력으로 제껴야지 하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구 선수인데 우리 팀에 같이 돌아가신 최동원 선수랑 내가 같이 있다. 저보고 야너 열심히 해서 최동원 선수를 제껴봐라. 안 하죠. 아니 내가 뭐 열심히 그걸 이기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물론 뭐 누구 쯤 되면 나 쟤랑 한번 경쟁해 볼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략 80% 정도는 포기한다고요. 그럼 포기하느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죠. 이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야, 야구 뭐 투수가 혼자 하냐? 아, 뭐 선수만이 다 하냐? 매니저도 필요한 거야. 구장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것까지도 맞는 말인데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 인사 잘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야. 대인관계도 중요한 거야.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사람들 사기 복돋는 것도 중요한 거야. 쟤 1등이지. 쟤만 나타나면 우리도 기다 죽어. 왜? 아, 저 자식은 승진하겠구나. 아, 기가 팍팍 죽잖아. 그 길을 내가 살려준다 이거야. 야, 나한테 와. 내가 누구랑 알아.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한두 명은 같이 갈게. 희망을 주잖아. 이런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사회에서 왕위 계승자가 두 명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기왕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줄이라도 서야지. 그래서 줄을 쫙 쓴다고요. 줄이 양쪽으로 서게 되면 이게 여기서부터는 능력 경쟁이 아니라 암투어, 충성 경쟁 이런 게 구멍이 확 뚫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관료제가 통째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패 경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직 사회가 구조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양심 있고 뭐좀 미래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태종이 이 광경을 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 봐라. 내가 숙청할 때 니들 나보고 잔인하다고 그랬지. 봐. 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정치가 타락하잖아. 나는 권력 가면 숙청했지. 정치가 타락하면 백성이 피해를 입어, 얘들아. 난 그러니까 내가 뭐 숙청하고 죽이고 태종의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선시대 얘기인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논리로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그런 구조와 행동이 용인되는 사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겠죠. 이런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인종의 왕위 계승을 안정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생각은 뜻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그때 이뜻 있는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들어옵니다.